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관한 내용들 다시 한번 더 총정리하고 원리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수소차 관련주 생소하지 않죠. 우리가 사실 이 수소차 관련주를 가장 먼저 만들어 가지고 이 테마를 유튜브에 업로드 했었던 것이 바로 저였는데요. 2018년도 우리가 12월 달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처음으로 유튜브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요게 이제 조회수가 3만 뷰가 그때 넘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제가 방송국을 조금 바꾸면서 여기에 대한 영상 자체를 비공개로 잠깐 돌려놨었었는데, 그만큼 이런 수소차 관련주, 마찬가지로 뒤에 나오는 그림처럼 이런 원리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그에 대한 관련주, 그리고 대장주까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에 따른 부분 다시 한번 더 복귀를 해보면서 또 신규적으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영상들이 또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같이 보면 수소차에 대한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화학 에너지 가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전기 에너지가 이제 다시 한번 더 교류로 바뀌고, 이제 회전 운동이 시작되는데, 정확한 명칭은 수소차가 아닙니다. 수소 전기차가 정확한 명칭이고,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라고 하죠. 그러면 그 2차 전지를 통해서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해질을 통해 가지고 전도가 되면서 이제 에너지를 발생을 하는 거고, 연료전지는 말 그대로 수소에 대한 연료전지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이 공기와 접합이 되면서 이제 달릴 때마다 물이 나온다고 하죠. 새로운 청정산소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화학 반응식을 통해 가지고 생성되는 것을 우리가 연료전지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연료전지도 우리가 전해질이라는 게 존재하고 거기에서 분리막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이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바꿔주는 것을 바로 연료전지. 그럼 여기에서 이 연료전지에 대한 부분을 2차 전지로 바꾸면 이것은 전기차에 대한 회로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가 바뀐 것을 우리가 곧장 쓸 수는 없어요. 이건 다 직류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교류로 바꿔주는 역할하는 것을 바로 인버터라고 합니다.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산보다는 외산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산 제품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또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인버터 관련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이 회전 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구동까지 나타나는 부분이 형성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2018년도 12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이죠, 이제. 재작년 12월 달에 가장 먼저 이런 수소차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만큼 여러분들이 진짜배기 관련주들을 지금부터 보시게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상승했던 종목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같이 싹다 한번 해보면, 요 영상만 보신다면 이제 2차전지 안에서도 수소차는 이제 보실 필요가 없다. 그 정도로 제가 단연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코오롱 머티리얼, 그리고 GMB 코리아, 시노펙스, 일진 복합 소재, 일진 다이아죠. 평화홀딩스, 현대모비스, 상하프론테크, 오늘 상하프론테크 신고가 같습니다. 자, 요건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저희 방송에서, 밤방송에서 하고 또 낮방송에서도 두번 했습니다. 자, 연료전지와 전해질에 관련된 종목군들, 요런 종목군들을 쭉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한 번씩 다 익혀야 되시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 그럼 넘어가가지고 인버터 중요합니다. 인버터. 자, 인버터가 중요한데요. 성창오토텍, 삼화전자, 유인텍이 생각보다 종목이 상당히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게 매매를 할때 반드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안에 성창오토텍은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그림도 보겠습니다. 자, 그 외에 대한 부분인데, 바로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부분이죠. EM코리아, JNK 히터, 유니크, 유로스, 그죠? 우리산업, 풍국주정, 미코, 그리고 에코바이오까지. 미코는 최근에 또 진단키트 관련해서 또 주가가 많이 움직였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엮여 있다는 부분까지 기억을 하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삼성 상암동의 수소 스테이션을 현재 운영 중인 업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베네핏이 좀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증권사 레포트가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 증권사 레포트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좀 보여드리면,
자, 일단은 배터리와 운전장치 관련된 종목군들인데, 동진 세미켄코론, 그리고 화성금속, 동화공업, 그리고 대원광업, 같은 기업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인지컨트롤스, 그리고 한호시스템, 그리고 코오롱 GMB 코리아. 여기서도 이제 같이 운전장치 안에서도 인지컨트롤스가 새롭게 들어오고, 한호시스템, 이게 찰 한자, 따뜻한 운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또 진행이 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같이 보시면, 자, 현대 그 전기 동력과 수소 저장 장치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럼 여기에도 보신다면 현대모비스, 일진전기, LS산전 같은 기업들, 그리고 NK, 하이로코리아, 세종공업, 코오롱, 그리고 GMB 코리아까지 이렇게 진행된다는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기타, 제어 및 기타 부분에 유라코퍼레이션이 바로 유라테크를 뜻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참고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수소차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앞으로도 또 이런 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바로 수소차 관련주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JNK 히터만 보더라도 현재 바닥권역부터 주가가 바뀌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시점이고, 2018년도 12월 달이면 이때입니다. 오르기 전이었죠. 이후부터 주가는 크게 상승하면서 주가는 올라왔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정을 1년 동안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금 바닥을 다지고 지금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은 진상승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찐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019년, 2018년 12월 달, 그때는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타났는데, 이런 상승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우리가 시간 관계에서 많은 종목들도 못 보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종목군들 다시 한번 더꼭 간추려서 보신다면, 이런 수소차 관련주들이 이번에 상승 자체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에 대한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까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 수소차 관련주들, 그린 뉴딜 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될수 있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도 될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달에, 제가 그 잡지, 에그 원고를 기고할 때, 2017년과 18년 유망주를 적었을 때, 제가 LG 화학과, 그리고 삼성 SDI 두 가지 종목을 적어서 기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방송국의 국장이 이런 종목을 왜 추천하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2017년도 이후에 전기차 관련주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수소차가 안될것 같지만 결국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거고, 앞으로에 대한 트렌드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저는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욱더 수소차가 성장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의 주가는 아직도 상당히 저렴한 위치다. 꼭 여기에 관련된 종목분들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